네, 자, 안녕하세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별리아스쿨 화학 담당입니다. 네, 화학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2022년도 강의 일정,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화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학 문제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이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갖다가 어떤 학생들은 해도 못 맞춰요. 공부를 해도 못 맞추니까 어떤 학생들 최근에 이제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는 좀 포기한다, 뭐 관두겠다 이런 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아마도 초반에 너무 욕심을 내서 하다가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또 문제가 또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게 접근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강의 9월부터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요. 쭉 강의를 해오다가 보니까 학생들마다 수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학생은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어떤 학생은 전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몇명 되지도 않는 학생이 있는 와중에서도 수준이 너무너무너무 다르길래, 야, 이건 도저히 한 반에서 같이 강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화학을 아예 두 반으로 나눌 생각이에요. 하나는 기본반이라고 그냥 명칭할게요. 기본반이라고 하고 하나는 심화반이라고 이렇게 나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별개로 갈 생각이에요. 별개로 딱딱 가가지고 기본반 따로 진행을 쭉 진행해 나가고 1년 동안 또 심화반은 심화반대로 쭉 진행을 해 나가고 올해 개강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아직 학원 그 커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냥 잠깐 방향성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본반은 뭐냐면요. 학생 같은 그 학생이에요. 학생은 말하자면 화학을 전공해 본 적이 없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가 쭉 정리해 놨는데 화학에 대해 기본적 지식 수준이 높지 않는 수험생. 그러니까 뭐 사실 학생이겠죠. 그다음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화학 완투를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그 대학 과정에서도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 그 다음에 전년도 시험에서 5개 미만 맞춘 학생.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기본반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10개에서 10개를 다 맞는다? 불가능합니다. 화학만 2년 정도 하면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화학만 2년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표를 아예 잡자, 이렇게. 10개 중에서 7개로 잡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적이거든요. 예, 화학에서 10개에서 7개 정도를 맞출 정도의 공부량을 딱 보유하고 그 실제로 이만큼 득점을 한다면 이건 뭐 대단히 만족스러울 만한 학생들 대부분 다 웃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목표로 잡자라는 것이죠. 어차피 세계는 불가항력적인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커리큘럼 자체도 아예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서 베이직 교재라는 게 있어요. 저는 미트리트 PT에서 20년 강의했던 사람입니다. 미트리트 PT에서 20년 강의했던 선생으로서 미트리트 PT 앞에 껍데기는 그렇게 써 있지만 사실 화학은 화학이기 때문에 내용상 변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갖고 있는 교재 중에서 베이직 교재라고 있는데 그 교재를 쭉 보니까 변리사 시험에서 한요 정도만 잘 맞춰도 한 네 개 정도, 내지 다섯 개 정도는 커버가 되겠더라고요. 물론 잘 이해한다는 것을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만 갖고서는 요거밖에 못 맞히니까 제가 이제 원래 올해 강의했던 거는 바이블 교재입니다. 올해는 이제 이거, 이 책으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수준을 느낀 거예요. 어떤 학생은, 이 정도도 쉽게 알아듣고. 또 어떤 학생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뭐 어떤 학생은 뭐 솔직히 와가지고 그냥 자리만 메꾸더라고요. 뭐 진짜 전혀 못 알아듣는 게 느껴져요. 아예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재미가 없죠. 본인도 재미가 없고 그 과목을 공부할 때그좀 조금 질력 난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니까 어떤 한 과목이라도 그런 거 있으면요. 사실 문제 있다는 거 학생도 알죠. 그죠? 그런 과목이 한 과목도 없어야죠. 그래야만 빠른 시간 내에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의 자격 조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겹고 미치겠다 이런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근데 아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수험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요, 선별해 드리려고 해요. 이걸 다 하면은 이제, 이건 이제 심화반에서 베이징 안 하고 바이블만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심화반이란 것은 말 그대로 화학 전공자. 내 고등학교 때 화학2를 선택을 해서 성적이 괜찮았던 수험생. 내지는 작년도 7개 정도를 맞춘 수험생.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10개를 목표로 다 잡죠. 10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러면 여기서는 바이블만 하고, 여기서는 이걸 위주로 하고, 베이직을 위주로 하고, 바이블에서는 선별해서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효율의 문제지 않습니까? 뭐 선생으로서 화학만 담당하기 때문에 저는 화학밖에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학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만큼을 제시해준다. 엄청 부담스러울걸요, 아마 학생은. 내용은 방대하고 빠지는 게 하나도 없고 기출문제는 다 가르쳐주는데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화하려면 아마도 화학 공부에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은 화학을 해야 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공부 시간은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커리를 쭉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요게 이제 기본 내용 강의고요. 내용 강의가 요게 한 2개월 정도로 내용을 끝낼 수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2개월 정도. 요거 전부 다 철저하게 짚고 여기는 선별해서 짚어주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이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문제풀이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는 모든 문제풀이를 다 풀어줍니다. 문제풀이는 이제 올해 제가 교재를 낼 거예요. 올해 이제 교재를 갖다가 새로 변리사용으로 낼 거거든요. 15년도 기출, 15년치 기출문제 전부 다 해설 단거와 그 다음에 제가 미트리트 피트에서 강의 오랫동안 하면서 좋았던 문제들을 묶어서 한 200문제 이상 해갖고 문제집을 낼 겁니다. 거기 있는 걸 다 풀어주면은 여기 반이고요. 여기서도 또 선별해서 풀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기출문제 중에 학생 화학문제 풀어본 적 있습니까? 기출문제? 없습니까? 예. 화학 기출문제 중에요. 화학의 감각이 어마어마하게 좋지 못하면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이 내가 딱 봐도 1분 만에 죽어도 못 푸는 문제. 선생의 입장에서도 1분 만에 푸는 건 불가능하고 풀고 나서도 답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신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학생들이 손을 댄다는 것 자체는 벌써 이런 정도의 수준의 학생이 그런 문제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3000% 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 그냥 제끼는 거잖아요. 그 못 푸는 문제를 갖다가 왜 갖다 놓고선 어차피 시험장 가면 못 푸는 문제인데 그걸 미리 연습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한 해에 최근 문제 보면 한 해에 한 개 내지 두 개씩은 꼭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표를 7개를 잡은 겁니다. 그런 문제가 두 개 정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풀이 선별해서 풀고요. 그 다음에 예, 학생은 화학을 조금은 해본 적이 있나요? 고등학교 때요. 대학교 1학년 때. 아, 그래요? 그럼 뭐 다행이네. 그러면 조금은 해본 적이 있으니까 다행이고. 그러면 학생은 유기화학을 해본 적은 없죠. 그죠? 유기화학하고 분광학은 해본 적이 없을까요? 네, 고분자. 이게 유기화학, 분광학, 고분자가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이제 두 문제씩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공부 방향을 잡을 때 참 보면 답답해요, 저는. 여기서 왜 문제 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들어가도 1분 만에 푼다는 걸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고. 그런 문제에 손을 대요. 그리고 이걸 제껴요. 이거는 왠지 학생이 그렇죠. 학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소해 보이죠, 왠지. 생소해 보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뭐니 이게 무슨 기호도 이상하게 써 있다 이런 느낌이 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착각을 하고 물론 실제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여기서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는 손을 대려고 하다가 결국은 틀리고 이거는 아예 지레짐작에 포기해버립니다. 근데요 이거 사실 안 어렵거든요. 이거 네 번 강의면은
4회강이면 두 문제 확실하게 맞추게 해줄 자신이 있거든요. 이건 물론 이거에 대한 오리지널 내용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변리사에서 필요한 정도만 딱 선별해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네 번 만에 딱 털어주면은 이거는 암기에 가깝기 때문에 말이죠. 암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 잘 외우기만 해도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걸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가 말했던 어렵다는 문제는 암기가 아니라 어떤 시중 교재도 없어요. 그 내용이 교수님이 창제한 응용적인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손도 못 대는 문제, 그런 거를 손을 대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암기하면 푸는 걸 손을 대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이 되게 공부하는 게 신기한 방향성을 가진 이유가 이거는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응용적인 걸 해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레짐작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향성을 좀 올해는 좀 잡아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2개월 만에 끝내고 요거 1개월 만에 끝내고요. 요거 4회거든요. 4번 만에 끝내고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요약 정리하면 되잖아요. 최종 마무리 요약 정리. 이게 전체 커리큘럼을 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한 4회 정도거든요. 그러면 토탈에서 몇 개월입니까? 2개월, 1개월, 4회, 4회니까 여기서 1개월이잖아요. 4회가 보통 이제 2주 만에 끝내니까 그러면 토탈에서 걸리는 기간이 4개월 전체 커리거든요. 전체 커리 4개월 커리로다가 4개월 전체 커리로다가 끝을 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심화반 학생들도 여기 바이블 바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문제풀이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개월, 여기서 1개월, 그 다음에 유기화고 분강화 고분자 여기서 4회, 그 다음에 요약정리 4회, 요약정리 4회, 이렇게 해서 4개월 커리. 그러면은 이제 제가 언제부터 스타팅을 걸는지는 걸고 들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4개월 만에 이렇게 딱 끝내준다면 이것도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두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 남은 수험생의 입장에서 봤을 때 4개월 만에 전과정이 끝나고 그것도 일주일에 두 번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간 동안에 해낼 수 있는 분량을 제시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제가 뻗으려고 맘만 먹으면 한두 끝도 없이 갈 수가 있죠. 뭐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요.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그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양 많고 빠짐없는 걸 좋아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특히 솔직히 말해서 오래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그럽니다. 오래 공부하는 수험생의 특징은 자기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양 많으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빠진 거 없이 다 가르쳐준다. 내지는 뭐 자료가 풍부하다. 문제가 많다. 뭐 이런 말들에 자꾸 현혹되는. 그리고선 자기가 머릿속에 정리하고 암기하는 건 등한시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수험생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기간이 괜히 길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필요한 만큼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필요한 만큼만 하자가 뭐냐면 화학이,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제가 특허법이나 민법도 아니고요. 특허법이나 상표나 의장 쪽, 저희 디자인 보호법 쪽을 강의한다면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건 변리사 현업 가서도 필요한 과목이잖아요. 근데 화학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거기 가면. 그러니까 자연과학계론 과목은 전혀 현업 가면은 더군다나 1차 시험만 딱 끝나면 필요 없습니다. 1차만 딱 붙으면은 2차에 자연과학계목 화학 택하는 사람, 화학 같은 거 없지 않습니까? 일반화학이 자연과학계론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를 통과하는 용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갖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바라는 바가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의 바라는 바를 악용하면 얼마든지 학생들 끌어모으는 거는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뭐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아요. 아마도 이쪽 계통에서는 아마도 전학원의 전 선생을 통틀어서 아마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강의를 한 20몇 년 동안 미트릿에서 하다가 이제 사실 뭐 은퇴하고서 그냥 쉬려고 하다가 그냥 사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 재능 기부의 개념으로 학생들한테 강의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료 강의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작년에는. 올해도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무료 강의와 또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내 입을 통해서 나가면 쉬워져야 되잖아요. 그게 선생이잖아요, 그죠? 그게 학원 오는 이유 딱 하나잖아요. 왔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다? 왜 오는 겁니까? 근데 최소한 학생들의 요구한, 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들으려고는 해야죠. 들으려고는 해야죠. 그리고 성의 있게 한번 나오면 빠짐없이는 들어야죠. 빠짐없이는 나와야죠. 인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스타팅을 걸었으면 그 다음 강의가 들어야죠. 그거는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서 무조건 점수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히 한다고 믿고 너무 많은 욕심을 버리내지 말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망하는 케이스들의 아주 케이스의 아주 1번이거든요. 화학 문제 매년 10개 중에 두 문제 정도는 아주 교수님이 마음 먹고 내시는 것 같아요. 너들 틀려라 이렇게. 뭘 그걸 맞추려고 그렇게들 애를 쓰고 최근에는 이제 화학 공부들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글들을 쭉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화학은 포기할 사람은 다 포기하고 될 사람은 돼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시험에 이제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근데 1월달 내지는 12월달에도 글을 쭉 보면은 질문하는 것들의 수준에 전부 다 이런 문제만 질문합니다. 근데 그 학생이 다른 질문의 수준을 보면은 이 정도까지 할 만한 수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할 게 아니라 그냥 웃는 겁니다. 그냥 교수님이 틀리려고 낸 거네. 틀려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과목에 이해하는 분량에서는 이런 거는 제껴야 되고 암기에서 맞추는 거는 맞춰야죠. 그게 유기화학하고 분광학하고 고문자거든요. 이거는 절대 틀릴 수 없거든요. 외우기만 하면. 근데 그 외우기만 하면 틀리지 않는 과목에서는 안 외워서 안 하고 이건 아무리 공부를 해도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이걸 공부하려고 하다가 이제 삼천포로 딱 가는 것입니다. 절대 학생 이 자리에 온 김에 공부 방향성을 자연과학계로는 방향성을요 만점 받는 시험 아니에요. 만점 받는 시험 아니에요. 화학에서 7개 맞으면 다 웃어요. 나중에 가보면 진짜 행복에 겨워합니다. 그리고 전 과목 7개, 화학에서 7개, 네 과목 다 7개 맞으면 28개죠. 그러면 그 성적이 아마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적일 거예요. 더군다나 화학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다고들 말들 합디다. 거기서 7개라면 진짜 만족스러운 성적일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공부 방향성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하겠다라는 욕심은 버리고 시작하십시오. 그렇다고 그래서 성의 없이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가 말은 쉽게 했으나 외우면 된다 그랬지만 실제로 못 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외우는 것도 뭐예요? 이해가 되어야 외우는 겁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통째로 외웁니까? 그럼 이해시키는 건 물론 제목이니까 그건 선생님한테 맡기면 되고 학생들은 그 이해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 거로 만드는 암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네 과목을 자연과학 네 과목 중에 어떤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과목도 포기하지 않고 일정 성적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수험생이거든요. 그런 수험생이라면 1차 과목에서 적어도 좀 쉽게 합격이 될 것이고 더군다나 그 선택 과목이 뭐 특별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2차에서도 그런 학생이라면은 합격을 해서 변리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 보이죠. 욕심만 많고 자료만 모으고 이건 도대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용을 정리하고 암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 수업 딱 시작하면 자고 있고 내지는 수업 왔다 갔다 뭐 오다 말다 하고
이러면 이게 무슨 재주로다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욕심 버리시고 꾸준히 차분하게, 어차피 뭐 그래야 되는 것이 공부란 것은 뭐 초등학생도 아닌데, 더군다나 뭐 대학 뭐 졸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학생 이상들이 그런 거를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고요. 욕심을 좀 버리고선 꾸준히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것, 이게 좋은 전략 방법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저기 뭐야,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 중에 가끔 가다가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뭐 강의를 누구 강의를 들어야 뭐 시험을 잘 보나요? 그런 강의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당신한테 맞는 강의가 최고입니다, 그냥. 근데 이런 건 있죠. 무턱대고 많이만 가르쳐 주는 건 절제 1순위로 피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얼마든지 선생의 입 놀림으로, 선생의 현혹으로, 학원 강사의 현혹으로 학생들을 갖다 끌어모으는 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무턱대고 자료만 많고 양만 많고 무턱대고 그냥 다 가르쳐 준다, 뭐 100%다 이런 말로다가 자꾸 현혹하는 거, 그것만 피하면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 똑같죠. 뭐 선생 중에 강의를 들었을 때 나쁜 선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생들은 누구 강의를 들으면 시험을 잘 봅니까?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 전부 다 학원 알바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 학원 알바들이 전부 다 그냥 그 바이럴 마케팅이라 해가지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자기 인생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강의는 들어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강의는 전 과목 꼭 잘 들어보고 판단하세요. 알았죠? 들어보고 학생한테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베이스가 없으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는 게 당연해, 이게 아니에요. 학생이 아무리 베이스가 없어도 들으려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으면 무조건 이해시킬 수 있어요, 선생이에요. 어떤 과목이든요, 알았죠? 안 그러면 그거 학원 선생 아니에요. 그냥 장사꾼이죠. 그런 사람들이 뒤에 가면 이해됩니다. 내지는 뭐 처음엔 힘들어도 나중에 가면은 이해될 것입니다. 웃기고 있네요. 첫날 이해 안 되는 게 어떻게 두 번째 날 이해되고 세 번째 날 이해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헷갈리죠. 대신에 하려고는 해야 돼요. 가르쳐 준 거는 이해가 됐으면 내 거로 만드는 건 그건 학생의 역할이고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들어보고 그냥 판단하고, 내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게 최고인 강의인 겁니다. 그리고 허리가 짧아야죠. 그죠? 들었는데 이해가 되는데 1년 내내 화학만 들어야 된다. 1년 내내 지구학만 들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내가 뭐 지구학 한 강만 시험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커리, 4개월 커리가 최소가 아닐까 싶고요. 최소가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뭐 다른 학원하고 뭐 비교를 해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오랜 강의 경험상 봤을 때 그 비중이 4분의 1인 과목에 해당되는 선생이라, 자연과학이 네 과목이니까요. 4분의 1에 대한 과목이 선생이라 4개월 커리면 전 커리에서 제일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항상 명심하실 것, 강의를 들어보고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수준에 맞도록 자기 욕심 버리시고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알았죠? 욕심을 내면은 한두 것도 없어요. 다 가르쳐준다. 나중 처음엔 다 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처음 시작할 때는요,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막 뭐 태산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기세로 덤빕니다. 시험 3개월 전만 딱 되면 벌써 반포기가 딱 돼요. 양이 많아갖고 도저히 뭐부터 손을 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1년 남았을 때는 뭐 야, 앞으로 1년이나 남았는데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꾸준히 공부하면 이까지 걸 다 못해? 이런 생각 들어요. 근데요, 시험 두세 달만 딱 나오면 그게 안 된다는 걸 탁 알게 돼요. 그때 마음이 딱 접해요. 그때 바로 내년으로 딱 머릿속에 두 글자가 딱 지나가는 겁니다. 내년 하고 지나가면 바로 1년 지나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요, 1차만으로 1년은 아깝습니다. 아셨죠? 1차만 공부해서 1년 걸린다? 아까워요. 동차로 노리십시오. 내년에 동차로 노린다는 마음으로 하시되, 시험
6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1차에 전념하시고요. 6개월 정도까지는 동차를 노리면서 자기 그 민속법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올바르게 보여지고요. 1차는 1년 안짝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1년 안짝에 무조건 끝낼 수 있도록 자기가 그렇게 마음가짐을 먹어야지요. 근데 이만큼을 소화하려다가 1년은 커녕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1차만 6년, 7년 하는 사람도 제가 봤거든요. 별리사 1차만 6년 내지 7년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뭐 이건 뭐 퍼펙트하게 하려다가 다 놓치는 거죠. 소탐 대신 하지 마시고요. 욕심 버리시고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커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분류를 했으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괜찮겠다 싶으면은 듣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로 뭐 못 푸는 문제 한두 개에 연연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수험생은 되지 마시고 전체 줄거리를 깨우치면 되거든요. 그 줄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한다면은 그러면은 최효율적인 공부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며 1년 만에 꼭 합격을 기원합니다. 알았죠? 예. 그러면 요거 한번